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 촬영 공간이 좀 상당히 다르죠? 아기자기한 주방. 스튜디오가 달라진 게 아니고 다름 아니라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아주 재밌는 쿠킹을 하려고 하거든요. 소개할게요. 나오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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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비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밤비걸님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뭐 패션, 메이크업, 헤어 튜토리얼을 영상에 올리는 크리에이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리 언니랑 같이 쿠키 만들 생각에 너무 두근두근 거려요. 밤비걸님이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한테 만들고 싶다던 쿠키를 오늘 때마침 같이 만들어보려고 이 자리에 함께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 만들어볼 쿠키는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 모양의 쿠키를 언니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진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언니 근데 저 이런 거 진짜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데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초보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 예! 예! 그럼 얼른 시작해볼까요? 시작! 밤비걸님 생일이니까 제가 처음에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케이크는 사실 초보가 만들기는 좀 어렵고 두둥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초보분들도 다 따라하실 수 있는 쿠키로 준비해봤습니다. 쿠키, 진짜 쿠키. 와, 이거 쿠키 모양이 지금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대박. 이렇게 언니가 먼저 부어오셨는데 아, 이건 뭐예요? 이거 약간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오, 립스틱 아이라이너? 약간 그런 느낌이다. 얘는 완전 립스틱이야. 제가 보내준 사진이 있거든요, 언니한테. 이 사진 같은 화장품 쿠키 만들고 싶어요 했는데 이렇게 이런 립스틱을 딱 열면 짜잔! 이렇게 이제 쿠키가 나오는 건가 봐요. 근데 언니 이거는 너무 하얀색이라 비슷하지가 않은데요? 이게 아이싱이라고 해서 슈가 파우더랑 달걀 흰자를 막 휘핑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다가 색소를 입힌 거죠. 이렇게 딱 연필 잡듯이 딱 잡은 다음에 쿠키 위에다가 딱 색칠을 하시면 돼요. 아 근데 언니 저 국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비교적 쉬운 것들로 모양도 간단하게 제가 쿠키로 구워왔어요. 좋아 좋아.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쿠키로 완성이 된다는 건데 너무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빨리 그려봐요. 언니 그러면 우리 이것 중에서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다 너무 예쁘다, 그쵸? 원하시는 것부터 골라보세요. 저는 사실 많은 화장품들이 있지만 제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케이스가 다 아기자기해서 가져왔는데 전 이거. 사실 얘가 샤넬의 한정판 블러셔인데 진짜 대박 예뻐요.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죠? 향기도 너무 좋아. 진짜 좋아요. 대박이죠? 무슨 향이지? 진짜 비싸. 이거 80,000원이에요.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게 80,000원. 대박이죠. 이거 어때요?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일 어려워. 아 진짜로? 이게 제일 어려워. 그렇기 진짜? 때문에 이거는 맨 나중에 하도록 하고 좀 비교적 쉬운 거. 그럼 쉬운 거는 저는 이거겠다. 이거 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쉽습니다.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요 블러셔부터 한번 해볼까요? 블러셔 크기를 제가 아마 이걸로 잡았을 거예요. 얘 향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버터 향이 그 우리 왜 과자 버터링 있잖아요. 버터링. 그치. 저 버터링 맞아, 너무 맞아. 좋아하는데 그 냄새 나. 아. 우리는 여기에서 작업을 그만 맡아. 여기서 작업해야 되니까 일단 한번 깨끗이 닦아줘. 아, 오케이. 제가 아까 깨끗이 닦았는데 한번 더 깨끗이 닦고. 블러셔에 맞는 요 색이랑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앞부분 꼭지를 가위로 살짝 잘라낸 다음에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빨리 말라요. 공기랑 접촉하면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티슈에 살짝 감싸서 옆에 놔두시면 돼요. 공기와의 접촉을 좀 제한해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 싹둑 잘랐습니다. 자르고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주면은 파이핑백이 펑 하고 터져버리고 살짝 힘주면서 색칠 공부하듯이 하는 느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처음에 짤 때 막 예쁘게 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바퀴 원 삥 돌려준 다음에 저도 지금 보면 되게 울퉁불퉁하게 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재빠르게 이쑤시개로
빠르게 다듬어주는 거예요, 표면을. 이해했죠? 나 이거 봤어, 영상에서. 영상? 거 봤어. 예습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습을 하고 왔습니다. 오. 역시. 하하, 모범생.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떡해. 그냥 너무 집중했어. 너무 집중했어. 너무 도톰해. 너무 도톰해? 손에 조금만 더 힘을 주면서 좀 빨리 작업을 해봐요.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잘할 순 없고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달라. 너무 두께가 달라. 아, 망했어.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망했다고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해야지. 망했다고 포기하면은 이제 망한 작품이 돼버리는 거죠. 오케이, 잠깐만. 자, 여기 입수식. 자, 입수식은 근데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니 거랑 제 거랑. 왠지 반비걸님께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 도톰하게. 아니야. 야, 너무, 아, 언니 확실히 전문가랑 비전문가랑 에이.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아니에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선을 그리고 또 속을 채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작 이렇게 할 거. 아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니까 훨씬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는 방법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왜 도넛 같은 거 보면 위에 하얀색 같이 그게 이거예요. 오, 그 글레이즈드 그거 그 크리스피. 아, 이게 그거구나.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농도를 더 묽게 해가지고 약간 물처럼. 저 던킨 도넛이랬다. 던킨 도넛에서 일해봤는데. 오, 그래가지고 맨날 그거 물 설탕물 타가지고 막 이렇게 발랐어요. 도넛을. 네, 그게 이거였구만. 언니 건 되게 다 말라 보여요. 지문 찍혔어. 이거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 완전히 단단히 굳을 때까지 만지면 안 돼. 어떡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테두리가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 속을 채울 거예요. 넹. 색깔 예쁘다. 오. 저도 막 캐릭터 같은 거는 많이 만들어 봤지, 이런 화장품 같은 거 만들 생각은 하지도 못 해봤어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입수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없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야.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왔던 것도 사실 이게 어디 용도에 쓰이냐에 따라서 다 물기가 다르거든요. 아. 네, 이게 농도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역시 우리 어려운 거였어. 잘 됐네요. 나보다 더 이쁜데? 괜찮다, 괜찮다. 얘가 훨씬 낫다. 나 뭐야, 이게? 얘가 훨씬 낫다. 얘가 훨씬 어딨어? 진짜, 진짜. 진짜를 또 나쁜데 못 찾았어. 야,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짜를 여기 앞에 두고 진짜를 찾을 정도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밤비님의 첫 번째 작품이고. 이게 두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 어떻게 더 낫나요? 어마어마한 발전이네요. 훨씬 두 번째가 더 낫죠, 그쵸? 요게? 원본. 나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잘했어. 일단 이거는 이제 굳혀야 되니까. 그 다음엔 또 뭘 만들어 볼까요, 언니? 제 생각으론 초보분들이 이걸 참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 요거 도전! 도트는 그래서 이쑤시개로 찍는다고요? 그쵸. 도트는 이렇게 살짝 누르면 얘가 똥 하고 나와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쑤시개로 살짝 걷어낸 다음에 이렇게. 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덩어리 같이? 여기다가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면서요? 아, 이거 나한테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거 있어요. 너무 힘든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진짜 요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남자친구나 혹은 여자친구 선물해주면 너무 좋고. 화장품 쿠키는 처음 만들어보지만 뭔가 색다른 매력이 있네요. 이거 되게 완성된 거 궁금해요. 맛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이거 맛있어. 저는 여기서 완성을 해볼게요. 간단하죠? 언니도 모르나? 바보 언니. 난 글씨도 쓸 테야. 무리하지 맙시다. 아직 할 게 많아요. 아니야, 쓸 거예요. 할 게 많습니다. 언니, 저 쓸 거예요. 공간도 비워놨어. 이거 쓰려고. 아, 이따 반비님 하신 거 볼까요? 네. 와, 나 너무 잘했다. 그쵸? 잘하셨죠? 나 완전 일취월장. 빠밤. 진짜. 빠밤. 빠밤. 나 이제 앞으로 할 게 너무 기대돼요. 너무
너무 잘했어. 이 정도면은 진짜 중수. 중수 중수. 자 이제 글씨를 쓰면 어떻게 망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했어요. 그쵸? 오 좋아. 자 진짜 잘했어요. 어 뒷골 땡겨. 아 근데 언니 게 더 예쁜데요? 뭐야 글씨 안 쓴 게 더 이쁜 거 함정. 아, 잘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오 이제 좋아, 우리 좋아. 재밌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오케이. 입술 바르는 거. 오케이. 입술 바르는 거. 립스틱은 제가 좋아하는 입생 루랑 가지고 왔어요. 이 입생 루랑 립스틱 열어보겠습니다. 샤샤샨.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인데 한번 발라볼지. 오렌지빛인데 언니 이런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핑크색 되는 요거는 입생로랑의 52번 컬러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발라보면은 이런 되게 얘 전지현 핑크로 되게 유명했던 핑크색이거든요. 되게 예쁘죠? 어? 향도 좋아요. 향도 좋아. 오렌지 향 같은. 요거를 이제 한번 닦아내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보시면요. 금이죠. 금 색깔이죠. 금 색깔은 아이싱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둔 배웠어. 오 역감 배웠어. 두둔 맞나요? 어 언니 어떻게 나 이렇게 이런 거 배워가면 안 돼요. 나 완전 이거 완전 깨방정이란 말이야. 자 여기 보면 이게 더스팅 색소라고 해요. 이게 보면 펄 입자거든요. 펄이에요. 펄. 펄. 이걸 어떻게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팔레트가 있어요. 전용 팔레트가 있는데 여기에 펄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 알콜을 몇 방울 좀 톡톡 떨어뜨려서 붓으로 살살 발라줍니다. 일단 요게 칠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하얀색으로 우선 바탕을 칠해주고 바탕을 칠하고 거기에 색깔을 입히는 거구나. 지영이 이번에는 바닥으로 나가시는데요? 바탕을 칠하는 거는 이제 세워서 아 맞다 세우고 손도 잡을 때 이렇게 아 맞다 오케이 그리고 속을 채워야겠죠? 이게 뭐지?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두껍게 그 뭐라고 했지? 수도관 파이프처럼 아 그렇게 지그재그로 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이쑤시개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 색깔을 칠하려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줘요. 달콤해. 아니에요 잘했어요. 살짝 그 다음에는 패스를 할까요? 아니다. 요것도 이게 금색이잖아요. 얘도 하얀색으로 칠하는 거 어때요? 요거 요 화장품이 요거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요거 네일 아트 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립글로즈예요. 립앤치크라고 해가지고 짜잔 제가 좋아하는 립생로랑 어? 아 그게 또 립? 립이에요. 립 네일이 아니에요. 립글로즈 립 네 그쵸 약간 립 뭐라 그러나? 틴트는 아니고 립 무스 같은 건데요. 요거 요렇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금색도 아까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니까 하얀색으로 칠해볼게요. 이제 콧노래도 흥얼거리면서 하는 거지. 지금 밖에 완전 호우주의보 때문에 대박 나 집에 어떻게 가지 진짜? 지금 이 쿠키 자체가 굉장히 눅눅해진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 마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진짜. 근데 이제 말랐으니까 그 금색 가루를 바르면 되는 건가요 언니? 네. 자 우선 지금 보면 이게 완전 반딱반딱한 금색이죠. 그래서 이 더스팅 색이 완전 잘 맞아요. 오 진짜 나. 이 팔레트에 쭉 여기다가 알코올을 몇 방울 떨어뜨려주면 완전 물감처럼 칠해줄 수가 있어요. 담비님이 원하시는 느낌 있죠? 우와 대박! 이런 식으로 살살살 지금 마르지 않았으니까 완벽히 살살 톡톡톡톡 두드려서 해줄게요. 오 알겠죠 무슨 느낌인지? 우와 컬러 대박 이뻐. 사실 지금 이렇게 바르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 싶어요. 먹으면 왠지 막 몸에 이상할 것 같아. 아니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언니? 확실한 거죠? 그럼요. 저는 저 하나를 완성했어요. 날씨 때문에 뭉쳐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금색 반짝반짝 요 립스틱의 느낌을 살렸습니다. 어때요? 저는 여기서 바로 이어서 우주 색깔로 들어가 볼게요. 오! 오, 퍼펙트!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진짜 루즈 같다. 응.
위에다가 검은 색깔 한 줄 딱 그어주면 진짜 같지 않을까요? 좀 뭔가 더 분위기가 있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다 진짜. 저는 이어서 이 섀도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것도 쿠키를 이렇게 모았거든요. 해봅시다. 얼추. 밑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그냥 네모가 좀 제각기 모양인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냥 완성이 됐고요. 붙여줄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다. 그쵸. 잘하셨어요. 그쵸. 사실 엄청나게 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만들어 봤어요. 이쁘죠? 난 이뻐. 내 새끼니까. 살짝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채워주는 식으로 밑작업을 하는 거죠. 어때요, 반비원님? 아, 저 진짜 처음에는 와, 쉽다! 이러다가 중간쯤에는 미치겠다! 이러다가 마지막에 또 다시 스포트를 냈어요. 진짜 너무 보람되고 이걸 제가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진짜 저도 처음에 반비원님이 힘들어하셔서 제가 좀 무리한 거를 준비를 했을까 이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저도 정말 기쁘네요. 이거 진짜 이거 보세요.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이제 먹어볼까요? 자, 저는 이게 반비님 첫 작품이 달걀 후라이. 대박, 달걀 후라이라뇨. 이거 블러셔야. 이거 보세요. 뭐가 블러셔고 달걀 후라이인지 모르겠죠? 어떤 게 진짜일까요? 뭘 먹어볼까요? 요거. 요게 쿠키입니다. 요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먹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제가 만든 쿠키지만 맛있어요. 우유 먹고 싶다. 노동의 맛이야, 노동의 맛.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금색 막 바를 때 제가 되게 막 뭔가 막 되게 먹으면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쿠키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버터맛 쿠키. 되게 먹기 아까운데 또 막상 먹으니까 또 술술 들어가네. 진짜 먹게요? 안 돼. 근데 소장하세요. 이거 진짜 너무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저도 쿠키 같은 거는 둘 다 진열해 놓고 있거든요. 먹기 아까워서. 그것도 만들어 놓고 먹기 아까우면 진열해도 되니까 그런 용도로 만드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됐어요. 와우. 이렇게 들고 우리는 집에 갈 거고요.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과 반비님 채널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꼭 부탁해요. 반비님 채널에 유익한 영상들 많으니까 뷰티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놀러가셔서 꼭 보시고요. 꼭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집에 가자. 저희 지금 밤 11시예요.